네. 네. 아, 오늘 1월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. 네, 조금 지났습니다. 1월 17일 오늘 시장은 어떤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셔서 이야기 듣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우리가 9일 상승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9일 상승했어요. 만 9일. 오늘 일단 마이너스는 안 해요. 오늘은 네. 약간 큰 폭은 아니고, 그죠? 네, 오늘 일단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. 0.3% 정도 네. 약세 출발을 보여서 2,392로 조금 밀려났고요. 상승은 338개, 하락은 386개 정도로 좀 비슷하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. 1.02포인트, 그래서 0.14% 하락이고요. 715포인트인데 상승이 545개, 하락이 674개로 하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9일 연속 상승 후에 좀 조정이 좀 오전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오늘 일단 이제 하락 출발한 뭐 원인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입니다. 네.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래도 강보합인데 그 LG엔소라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출발이 안 좋습니다. 네이버가 1%, 카카오가 2% 이상 좀 하락 출발하고 있어서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, 또 게임즈도 좀 조정받죠? 예. 어제 사실 카카오 그룹주하고 게임즈가 되게 좋았거든요. 고맙죠. 예. 아, 그래요? 예. 어제는 그쪽이 거의 주도주였습니다, 사실. 예. 근데 오늘은 좀 또 오전에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 좀 증시의 부담이고요. 네. 오늘 일단 이제 오르는 기업들은 사실 눈에 거의 띄지 않는데 IS 동서가 2%, 현대백화점이 1%, 한국항공우주가 1% 정도 오르고 있고, GS건설이 0.6% 정도 반등하고 있고, 또 현대중공업이 0.9%, 뭐 이런 건설이나 또 백화점 일부 조선주가 좀 반등하지만 반등폭은 굉장히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조정인데,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그룹죠. 카카오페이, 카카오 좀 2% 이상 하락이고요. 네. KB금융이 오늘 1.8% 정도 하락을 한데, 어제 뭐 은행주가 굉장히 또 뜨거웠습니다. 어제 뭐 급등해가지고. 아, 금융주들. 예, 요즘에. 근데 오늘은 다시 또 대밀리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고, SK 이노베이션이 1.5%, 우리금융지주가 1.5%,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하고 2차전지하고 인터넷 뭐 이런 쪽이 약간 오전에 하락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DOU가 한 1.5% 정도 올랐고요. 네. 시젠과 JYP 엔터가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강보합종도 기록하고 있고, 스튜디오 드래곤이 0.3% 정도, 위메이드가 0.2%, 매드팩토도 한 0.2% 정도 반등하고 있고, YG엔터도 0.4%.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보이진 않지만 네. 전반적으로 이제 일부 바이오하고요, 엔터주가 오늘 좀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,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도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습니다. 뭐 제넥신이 1.9%, 에이스테크가 1.1%, 네페스가 1.2%, 그리고 LNF가 1.1%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서, 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고 통신 장비, 또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조금 약간 밀리는 네. 기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종목별로. 자동차 여전히 약하고요. 네, 자동차는 어제 좀 안 좋았는데 네. 오늘은 그래도 기아가 오르긴 하거든요. 기아는 조금 오르는데 현대차는 또 반대로 좀 빠지고 있어서 약간 네,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. 김 박사님이 너무 그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에 광분 저 열광하지 마라. 그래서 그런가 차분해지네. 시장이 종프로가 귀환해서 그런지 김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두 개가 겹친 것 같긴 한데 네. 지금 장이 차분합니다. 어제하고는 다르게. 네, 어제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. 아니 오후에 또 분위기는 또 바뀝니다. 네. 네, 점심 드시고 나서 또 힘내십니다. 우리 또 투자자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투자자들 계속 하셨는데 아 그래? 네. 연초 들어와서 네. 거의 하루 빠짐없이 팔았는데 뭘 힘을 내? 아니 우리 저 외국인 투자자들 아 그쪽으로부터인 거야? 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힘내야죠. 예,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어요. 외국인이 한 360억, 기관 투자들도 한 399억 정도 이제 오전에 좀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, 이 물량을 오늘 오랜만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서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200억 정도 일단 매수를
하고 있습니다.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파는 건 인터넷 게임 쪽입니다. 서비스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. 그리고 사는 거는 운수 장비 쪽이니까 아마 자동차 조선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다만 기관 투자들이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인데, 특히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오늘 기관 쪽 매도가 많아서 이게 좀 증시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매수를 보였던 좀 외국인이 오늘 오전에 좀 매도를 보이는 게 약간 오전 하락의 또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그 종이 목재 쪽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, 종이 목재. 네.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이 좀 강한 편이고요. 이쪽 이제 운수 장비 쪽에는 뭐 여기 이쪽에 방산도 들어가 있고 조선 뭐 이렇게 자동차 섞여 있는데, 오늘 조선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요. 예, 운수 장비가 좀 강하고 또 모처럼 통신주도 약간 강세고, 반면에 이제 섹터 쪽으로 가면 오늘 그 일부 뭐 철강주, 예, 요즘에 철강주들 좀 강한데, 네? 대형주가 그동안 좀 강했는데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, 여행업종이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좋습니다. 예, 여행업종 좋고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은 편이고요.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하이닉스가 1.4% 오르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가 좀 약간은 좀 하락세 보이지만 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되면서 또 오르고 있어서, 네,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죠. 하여튼 저 잠깐 그 가족들 면회 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? 면회? 면회. 네. 통상 면회라 하면 병원에 있거나 뭐 학교에 있거나 군대에 있을 때를 면회라 그러지. 면회. 그 다녀왔는데 방문. 방문. 와, 정말 그 요즘 여행사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, 표값이 비싸. 불과 한 12월 뭐 초중반쯤이었잖아요. 그때도 한번 제가 뵀었는데 그분들. 와. 올랐어? 3더블 났어요. 비행기 표가 처음에 갈 때는 얼마였는데 왕복? 그때 한 20몇만 원, 30이 안 됐거든요. 그렇게 샀어? 네. 국제선이잖아. 네.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? 근. 오, 비싸네. 한 80몇만 원이에요. 싼데 부르는 게 값이야. 아쉬우면 사지 마시든가 이런 분위기야. 사지 마. 와, 근데도 빈자리가 없어. 근데 업그레이드 좀 해보려고 나도 최근에 뭐 비행기 티켓 한 대 끊었거든. 네.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더라. 업그레이드용 좌석은 또 비싸. 아, 비싸요. 돈 내야 돼요. 네. 네. 그래서 요즘은 그 뭐 제주나 진해요 다들 그러는데, 예전에는 이게 그 어디 표 끊는 데서 표 주는 데서 이렇게 잘 얘기해갖고 아유 저 비상구쪽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했잖아요. 아, 그거 다 팔어. 비상구쪽은 더 비싸. 그러니까 그거 다 팔더라고요.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오래됐어요? 오래됐어. 저가 항공사들은 다 좌석별로 다 있어. 앞자리는 비싸고 뒷자리는 싸고. 맞아요. 아, 너무 비싸더라고.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내선 타면 있잖아. 써 있어 이렇게. 지난주에도 제주도 갔다 왔다 써 있는데,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음료수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어? 근데 국제선 타면 라면도 주는데? 다 줘요, 음료수. 아니, 그게 무슨 의미야. 아니, 차라리 이걸 떼든지, 그냥 우린 국내선 안 준다고 하든가, 코로나를, 코로나 때문에 음료수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. 그리고 국제선은 그러면 코로나 없나? 네. 다 주는데? 야. 와인, 술도 주고, 위스키도 주고, 와인도 주는데? 아, 달라고 좀 해보시죠. 왜? 아, 이거 뭐 팔지도 않아요 안에서? 아니, 안 팔어. 어, 그래요. 아, 이거 막 가봐야 한 시간인데 그럼 좀 참으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런 거는 안 좋다 이거지. 네, 그 참에 여기 저 항공사들 저 일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쉬고 하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. 아, 말이 좀 안 맞는데 그죠? 예. 네. 아, 또 타면 또. 오늘도 좀 알려졌는데 기프로 탔다야. 저 물도 주지 마 그런 거 아니야. 네. 자,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됐어. 아, 플러스. 네, 분위기는 야, 바뀌는 야, 거예요. 예, 네, 분위기 다시. 네. 아, 올해는 정프로한테 붙어야 돼. 네. 저만 잘 따라오지. 자, 리포트 보죠. 네. 아, 네. 좀 더. 예, 조금 더 볼 게 있는데 왜 리포트 이렇게 많이 급하시죠? 내 얘기는. 네. 지금 시간대가 농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집중합시다. 장상을 맡기잖아요.
그래서 오늘 일단 아마 그 지금 오늘 하이닉스 주가 좀 좋은 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조선주 좋고 오늘 로봇주도 좀 좋은 편이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인 석유화학 또 건설주들도 오늘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어제 좀 강했던 그 인터넷 대표주가 조금 약세 좀 흐름인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. 카카오가 마이너스 2% 빠졌다가 0.3%까지 하락폭을 좀 축소해서 일단 좀그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은행주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편이고요. 생명보험이나 은행 같은 이제 고배당주들은 최근에 뜨거웠는데 오늘은 조금 열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2차전지 쪽이 요즘에 조금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. 그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.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에선 좀 반도체나 조선, 건설 이런 섹터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네.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했다라고 그래, 정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꼴깃하. 꼴깨. 아니, 그러니까 왜 올해 같은 이런 장에서 빨간 게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분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한솔케미칼, 옵트론텍, RFHIC, 키움증권, HLB, 테라퓨릭스. 거의 한 서너 개 빼놓고는 다 빨간에? 네? 아니 이런 장에서까지 못 먹으면 못 먹는 아니 잠깐 접어야죠 이거. 네. 자, 분위기는 점점 정프로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돈 많이 들겠지. 뭐가요? 저기 SY하고 애들 보내놓고 올라줘야 아니 되겠지.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. 아, 뭐 물론 그것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. 아니 근데 싸던데? 생활비 더 싸지, 한국보다. 뭐 많이 싼건 아니지만 덜 들어요. 그렇지. 한국에는 워낙 비싼 그 마트 가면 너무 그죠. 비싸잖아요. 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뭐 과일 뭐 이런 거 엄청 싸니까 과일 뭐 기본 싸게 지금. 길거리 음식도 엄청 싸고 물론 이제 설사는 몇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길거리 음식 먹고. 예 네, 그러나 뭐또 그런 것도 적응하는 거고. 아 근데 아니 근데 저기 안전은 한가? 아 치안 쪽이요. 뭐 근데 어쨌든 그 관광지 뭐 이런 데들은 뭐 크게 뭐 위험하지는 않은 것 아, 근데 카지노 그거 보니까 잘 생각났다. 하필이면 네. 자, 아 거기가 필리핀이었나? 그거 필리핀이지. 아 그렇군요. 네. 자, 그저 최민식 씨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 뭐좀저 안고 이게 잘잘 그 돈도 많지 않아도 아는데 괜히 또 가서 아유 도박하지 마세요 이런 뭐 이러면서 사람 꼬집는 게 내가 형님 보고 뭐 네. 자, 그럼 이제 리포트 한번 네. 볼까요? 오늘 이제 그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이 조선주 이제 리포트인데 해양 구조물 시장 이제 해양 플랜트 이쪽이 좀 환경이 괜찮다. 그래서 사실 국제 유가는 안 좋죠.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 전환했고 지금 세계 경기 둔화, 중국 코로나 확산 때문에 유가가 좀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해양 구조물 이거 수요 되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23년도 조선업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해양 쪽을 좀 좋게 보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고부가 상선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 아무래도 작년에 너무 좋았죠.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당연히 줄 텐데 이거를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 좀 많이 할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에너지 기업들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좀 재투자해라 이걸 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 쉐브론 같은 뭐 이제 북미 에너지 메이저들이 2023년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고요. 특히 쉐브론은 22년 대비 23년도를 25% 증액을 했다라고 좀 밝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산유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도 투자 확대를 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중동에서도 지금 2027년까지 5년간 한 $1,500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. 지난해보다 좀한 1,270억 달러에서 좀 확대됐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미 전 세계 해양 발주도 작년에 한48% 증가를 했거든요. 그리고 지난해 말에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이제 액화 천연가스 이제 해상에서 네. 그
이 천연가스를 액체로 이제 바꾸는 거죠. LNG로. 네네. 요게 이제 FLNG라고 하는데 요거 수주 계약을 좀 맺었고 한국조선해양도 저번에 세미나에서 올해 해양 구조물 수주가 좀 크게 그 2022년 대비 증가할 것 같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이 좀 적극적으로 올해 또 발주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. 근데 관건은 그거죠. 수주가 얼마나 되냐가 관건인데 발주 환경은 좀 우리가 유가 때문에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메이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. 투자한다. 근데 미국은 이제 좀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. 그 돈 좀 유전 개발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중동은 지금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더 투자하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 있다.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제 김승준 하민호 연구원님이 사실 인테리어 업종 보고서를 인테리어? 제, 예 인테리어?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인테리어 근데 오늘 회사들이 많아요? 저 상장된? 많지는 않죠. 뭐 한샘이나 뭐 현대리바트, LX하우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규모 옛날에는 정말 시총들이 컸는데. 이게 너무 안 좋아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빠져서 한샘 그거 정말 대단했죠. 한샘이 한샘 고점에서 그 조 회장님이 매각을 해버렸죠. 아 작년인가? 당시 네. 제가 알고는 20만 원인가 매각을. 네. 그것도 경영권 프리미엄 네. 상당히 많이 받고. 아.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갖는 경험은 네. 어? 네. 그 업계 업에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그 70대 회장님들 있잖아. 60, 70대 회장님들하고 거래하면은 결코 이익이 잘 안 나. 아. 어? 상대, 그 거래 상대. 젊은 사람들이. 아. 아, 묘하대. 아. 옛날에 그 민속촌 있지, 민속촌. 네. 민속촌 오너가 경수종금이라고 갖고 있었거든. 네. 그걸 홍콩계 자금한테 확 넘겼어요. 그게 이제 리젠트 증권이야. 그게 그게 이제 뭐뭐뭐 해가 증권회사 됐거든. 네. 그 완전 고점에서 빡.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? 이게 어떤 삶에서 체득한 그 동물적인 감각, 동물적인 감각이 아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60, 70대 40년 이상 자수성가한 분들하고 거래할 때는 네. 아 뭔가 싼 것 같다. 잘 봐야 돼. 희한해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조심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인테리어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긴 보고서는 아니고요. 인테리어 업종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순환매 성격이 좀 맞는 것 같다. 일단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빠진 건 사실이고요. 그리고 수급이 거의 비어 있고 재료가 근데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가릴 것 없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흔히 빈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. 그 조건에도 맞고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실적의 선행 지표가 주택 매매량 매매 거래량 지표인데 네. 이게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샤시랑 부엌 화장실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대부분 매매에서 이사할 때 진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통상 매매 거래 계약 후에 3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나서 인테리어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지표가 실적이 한 3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실적 방향성이 매매 거래량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사실은 그거 따라간다. 매매 거래량. 근데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매 수급 동향에서 좀 반등이 나왔대요. 뭐 소폭이지만 네.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연초에 이제 정부 정책도 좀 일부 있었겠죠. 네네. 그래서 주간 매매 지수도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이제 매매가 좀 되고 있다. 실제 체결이 네. 이걸 좀 반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워낙 지금 너무 없다가 싹 찾는 네. 거라서 그죠. 사실 그거죠.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. 네.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어쨌든 지금 뭐 이거를 사서 뭐 엄청난 수익이 난다 이거보다 좀 순환매 측면에선. 한번 괜찮지 않겠냐 네네네.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빈집이니까 인테리어도 어쨌든 저 부동산 거래 건수가 많아야 아니, 당연하죠. 뜨는 거죠, 그죠? 분양 시장이 중요해요. 분양 분양 안 되면 왜냐하면 단체로 들어가야 되니까 도매로 네, 그거 하나 하나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? 그러니까 네. 야 3천 가구짜리 딱 떴다 그럼 여기에 창호니 뭐 싱크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. 네.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네. 근데 워낙 뭐 안 좋았죠 사실. 근데 약간의 이제 반전의 뭔가 지표는 조금 나왔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고객 예탁금 증가가 채팅에서 네.
그 잔금 매도 잔금이 쌓이는 건가요? 아니면 신규로 사람들이 입금한 건가요? 이런 매도 잔금 쌓이죠. 다 합쳐진 거예요. 아, 만약 합쳐서?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,000만 원 사고 싶은데 지금 1,000만 원 입금하면 그 예탁금으로 잡히고요. 일단 네. 넣자마자 네. 판 것도 잡히죠. 판 거는 이제 이틀 후에 현금화 딱 되니까. 네. 그 내가 만약 삼성전자 1,000만 원 팔으면 파는 시점에 잡혀? 파는 아니야, 시점에는 결제가 안 되죠. 잡히지. 결제 시점. 아, 플러스 2일. 예, 이틀 후에. 이틀 후에. 이틀 동안 내가 그 돈으로 아. 주식을 안 사야 되죠. 그러니까 내 예수금이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뺄 수 있는 돈이 돼야 이제 고객 예탁금 그렇죠. 이제 딱 계산이 계좌 치면 예탁금이라고 돼 있어. 예. 그거 합산이야.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. 천만 원 팔았어요. 원래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때까지 안 잡히지. 그렇죠. 네. 내일 모레 다시 또 샀어요. 그 경우 어떻게 돼요? 다시 솔직히 내가 트레이딩만 했지. 내가 솔직히 그런 결제 이런 것들 사실 잘 몰라. 아, 바로 아마 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네. 시간에 또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종가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아니 제가 볼 때는 증거금을 잡잖아요. 증거금 잡죠. 네, 그러니까 증거금 잡힌 만큼은 예탁금에서 빼겠지. 왜냐면 이거 못 쓰는 그러겠죠. 돈이니까. 네. 그러겠죠. 그 추론이에요. 정확하게 아이, 그거는 혹시 네,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지. 네, 그것까지는. 아, 관리업. 근데 어쨌든 이제 예탁금이라는 네. 거는 지금 네. 주식 안 사고 살 수 네. 있는 돈이죠. 아, 언제든지 있는, 언제든지 현금할 수. 그러니까 내가 뭐 뺄 수도 있고 주식으로. 그거 이제 예탁금으로 계산된다 이거죠. 네. 근데 그게 이제 75조에서 지금 45조까지 줄었으니까 30조 준 거죠 사실. 아, 진짜 많이 줄었네. 네, 많이 줄었죠. 네. 정프로는 뭐 거의 제로니까. 예수금 제로. 정프로는 항상 예수금 제로입니다. 네. 그러나 그 습관도 이제 올해부터 바꿉니다. 올해부터 제가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분할 매수 시작했다고. 잘했네. 네.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까지의 정프로랑 올해 정프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그 투자 패턴을 통해서 뭐가 더 정답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있을까요? 네, 리포트는?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엔터즈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죠. 강했고 좋았는데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님 이제 여우와 신 포도처럼 이제 엔터가 보이겠지만이라는 사실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여우와 신이라는 이솝어 아실 거예요. 여우가 이제 저 위에 신 포도가 있는데 먹고 싶은데 따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. 저건 아, 너무 먹고 싶은데 그렇죠. 그냥 저거 평가절하 해버린 거예요. 아, 저거 맛없는 거예요. 맛없는 신 포도일 거야. 네, 네. 맞아요. 그런 이제 그 우한데 이제 엔터가 딱 그 느낌이래요. 엔터가 사실 너무 뭐 이런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이걸 보는 또 바라보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비싼 거 아니냐. 또 이제 그 BTS도 군대 가지 않냐. 예. 그리고 역성장하지 않을까. 또 글로벌 신규 IP 성공할까 이런 이제 계속 응원보들이 끊임없이 제고이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사실. 그러니까. 약간 이제 신포도 같은 느낌이죠. 이제 못 산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걸 먹고는 싶은데. 아, 침이 엄청 고인다. 네. 그 신포도 얘기하니까. 아, 상상. 오, 침이 엄청 고요. 아, 그게 보통 이제 좀 어릴 때 주로 그런 이미지 떠올려지고 막 입에 침 고이 이런 게 좀 어릴 때. 침이 엄청. 아, 회춘하신 것 같은데. 그래. 아니, 거기서... 아, 요즘 또 화장실도 안 가잖아 내가. 어? 아우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그러네 요즘에 많이 안 되잖아. 어 확실히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. 그렇죠. 예. 가스왈과 함께 네. 화장실에 안 가시는 네. 우리 김프로님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자꾸 나오는 게 이제 BTS가 좀 부재하니까 이걸 이제 대체할 게 있을까. 그 좀 약간 이제 평가절하하는 뭐 시각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 의견은 그보다는 다른 존재들이 또 나오고 있다.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그룹은 스트레이키즈. 이게 지금 데뷔 4년 차에 거의 BTS 5년 차 성과랑 지금 비슷한 성과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. 분석하고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 하이브에 여기도 정말 지금 뉴진스가 두 번째 앨범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. 미국 빌보드 핫 100에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. 몬스타엑스는 어때요? 몬스타엑스 모르겠습니다. 여기 안 나왔어 저도 그것까지. 어쩌던데. 네, 몬스타엑스 인기 진짜 좋더라고요. 네. 네. 몬스타엑스는 몬스터 아닙니다 형님.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아니에요? 몬스타. 아. 예. 네. 몬스터요 이거야? 나 딱 큰일 났어.
예, 네, 하여튼 몬스타엑스도 잘 네.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디 회사지 근데 몬스타엑스는? 제가 스타쉽 아닌가요? 스타쉽으로 알고 있는데. 아 그래요? 거기 가면 비상장일 거예요. 스타쉽으로 아.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몬스타엑스. 자, 근데 저는 그 신포도라는 표현은 참 적당한 것 같아요. 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게 뭐 저는 엔터 투자를 안 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변하긴 진짜 많이 변했다. 근데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해 버린 거지. 한 2012년 3년 싸이가 그때 왜 빌보드 1등 할 때 있잖아요. 강남스타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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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난리 났었거든. 그건 뭐 한 3개월 이상 갔을 걸 뉴스 플로우가. 아 그렇죠. 뭐 싸이 세상이다 그래서 뭐 특집 방송 하고 막 라디오 어디 출연했다 하면 바로 그냥 뉴스 나오고. 그래가지고 뭐 TV에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드롬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저쪽 영국 사람들이 막 그 트라팔카 광장에서 막 강남스타일 막 부르고 막 그런 거 막 했잖아. 네. 야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. 뭐 빌보드 1등이고 그래미상 수상하고 뭐 에미상 수상하고 뭐 어? 아카데미상 수상하고 그냥 뉴스도 안 돼. 덤덤해. 네. 이번에 또 뭐 박찬욱 감독이 어디 간다는데 뭐 또 봤나 보지 뭐. 그죠? 헤어질 결심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아마 어떤 나라도 말이죠. 이렇게 단기간에 그런 걸 판세를 뒤집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네. 봐야 되겠죠. 영국 같은 나라가 예를 들면 비틀즈다 뭐 어? 그죠? 뭐 이런 그게 있었지만 네. 야,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네. 문화적인 역전 현상이 있나? 그건 한번 주의 깊게 보긴 네.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네. 네. 아. K-팝을 평정할 괴물들이랍니다. 우리 몬스타. 몬스타? 예. 짐승돌의 타이틀을 이어받거든. 그럼 몬스터 맞네. 괴물. 아니 아니. 근데 이제 쓸 때는 몬이 이제 아마 이탈리아어 뭐 이런 걸로 이제 몬 나 나의 스타 미지의 존재 X 뭐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 건데 근데, 에, 대단합니다. 6인조. 그러니까. 예, 힙합, 랩, 댄스, R&B, 어반, 발라드, 트로트 뭐야 장르가 모든 장르가 다 있어. 아니 랩, 힙합, 댄스, R&B, 어반, 발라드, 트로트면 그러나 몬스타엑스는 그걸 해낸다는 거죠. 트로트까지 해낸다는 겁니다. 대단합니다. 저는 요즘에 시티팝에 요즘 좀 꽂혀. 시티팝 80년대 일본이 난리였죠. 시티팝 운전할 때 딱 들으니까 좋긴 좋더만. 예전 윤상 씨. 네 그런 느낌. 그렇지. 뚜동뚜동뚜동. 어, 그냥 뭐 심각하지도 않게 싹 그냥 뿅뿅뿅. 그러면서 안 추우면 딱 윈도우 딱 내리고. 아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고. 시티팝. 좋더만. 뭐 시티팝만 메들리로 딱 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어디 장거리 뛸 때 있잖아. 네. 딱 틀어놓고 가면은 살짝 네. 옛날 생각도 나면서. 80년대 중후반 일본 시티팝이 한참 그 부흥을 했었고 그걸 이어받아서 일본 시티팝의 대표곡이 뭐예요? 일본 시티팝이요? 예. 도쿄 만세? 군다. 예. 호텔루아 리버사이드 이런 거 아니야? 아 호텔루아 리버사이드? 에. 아 그게 시티팝 그런 노래 실제 있는 노래예요? 그럼. 아 몰라요 저. 예. 댄스는 이제 긴기나긴이라고. 그게 제목이에요? 그럼 일본 노래예요? 어. 아 맞아 그거 엄청 나오긴 참, 나왔는데 이거 어디 오락실이 아니고 나이트클럽이 많이 나왔지 나이트클럽인가요? 네. 긴기나기니 네네네 네. 자 지금 다시 한번 장 좀 보겠습니다. 긴기나기니가 나올 줄 몰랐네요. 어 양전했다 다시 또 음전 빨리 끝내자. 알겠습니다. 자 장은 하여튼 요 정도로 네. 약간 뭐 약보합 정도로 뭐 네. 낙폭이 뭐 크거나 그러진 네,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 그리고 또 9일간 상승했기 때문에 네. 저는 이 정도의 조정은 전 오히려 필요하다. 건전한 네. 조정이다. 자꾸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고 모든 게 다 합리화 이거 위험신호입니다. 정프로의 모든 얘기가 다 좋다고.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건강한 조정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활력 있다 그러고 걱정스럽습니다. 네.
자, 우리 시장도 가스알처럼 활력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집에 가실 때는 1588-1004 천사대리로 꼭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. 우리 저 염승환 이사님도 저 회사 가실 때 1588-1004 네. 지금 저 대리운전으로 가실 때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비용 우리가 낼게요. 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.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.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.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, 정프로의 선글라스,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.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